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원 부족 문제는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 학교가 전남 나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지 5년여 만입니다. 에너지공대는 탄소 중립 등 환경과 자원이 중요한 시기를 맞아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는 한국전력과 정부,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1,500억 원을 들여 핵심 시설이 완공됐고 2025년까지 연구시설 확충 등에 모두 8,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존의 단순 지식 전달 교육을 탈피한 학생 중심의 탐구형 학습과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청정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공대는 학년당 100명씩 모집하고 대학원생은 600명 규모로 소수정의 대학으로 운영됩니다. 3년 뒤에는 국내 대학 가운데 학생당 교수가 가장 많은 100명의 임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인공지능과 신소재, 수소와 차세대 전력망, 환경기후기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성격 조화의 정진함으로써 인류 공영을 위한 미래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탁월한 연구 역량과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의식에 참여할 것을 선서합니다. 전남도는 에너지 공대와 함께 기후변화와 수소경제 등 국가적 의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인공태양공학연구소 등 국책연구시설을 유치하고 학교와 기업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끄는 심장, 견인차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도 선순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과 기대 속에 문을 연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분야 대학으로서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지역과 함께 어떻게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성정환입니다.